오늘 인터뷰 제목은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인터뷰자 시작합니다. 나 좀 해보라고? 그래, 나중에
웬 카톡이야? 어떻게 오늘 주일이에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어제 깜빡했어요. 깜빡? 똑쳐라. 너 핸드폰 산으로 계속 안 나왔잖아. 두 달도 넘었어. 카톡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얼른 나와. 알았지? 네, 오늘도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좀 바빠요. 똑쳐라. 폰에 빠지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필요할 때 적당히 해야지. 네,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어이 정말. 내가 왜 세 번째 보냈지. 어이 바보 바보. 안 되겠어.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라. 까꿍 까꿍 하면서 말이야. 아빠 까꿍이 아니고 까똥이겠죠? 까똥이건 까꿍이건 너도 그거 갖고 싶지? 내일 살아나가자. 아빠 내일은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이요. 아침에 일찍 친구들 만나서 교회 가야 해요. 야야 명철아, 스마트폰 갖는 게 좋냐 교회 가는 게 좋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아빠랑 스마트폰 사러 갈 거지? 스마트폰이요? 갖고는 싶지만 얘들아 나 어떡하지? 스마트폰도 갖고 싶은데 그래 결심했다. 아빠 결심했어요. 그래 그래 우리 명철이 잘했다. 스마트폰이지 그렇지? 우리 똑똑한 명철이 좋아 좋아 짱이야. 아빠 스마트폰 싫어요. 교회 갈래요. 뭐 스마트폰이 싫어? 네 싫어요. 왜 싫어? 아빠가 큰맘 먹고 사준다는데 왜 싫어? 싫어요. 스마트폰 사주는 대신에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럴 거죠. 응 지켜봤네. 어떻게 알았냐? 아빠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면 중독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싶어요.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아빠. 이거 안 되겠는걸. 예 명철아 너 맞을래 교회 안 나갈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아빠 선택해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알지.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 180도로 달라진단다. 명철아 이번엔 선택을 잘 하기 바란다. 아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전 교회를 택할 거예요. 뭐 교회를 택해? 그럼 한번 맞아봐라. 어떨 뻔쳐? 네 아빠 진짜 때리시래요. 그럼 진짜로지 갔다 올 때리냐? 간다. 에이 우리는 나갈 거예요. 뭐야 이 녀석이 덜 맞았구나. 아니 누굴 닮아서 고집이 이렇게 센 거야? 아빠 닮았죠. 뭐야? 아 이걸 어쩐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스마트폰도 안 통하고 매도 안 통하고. 아유 그렇지 기가 막힌 수가 떠올랐다. 예 명철아. 왜 또 그러세요 아빠? 명철아 너 아빠 부탁 하나 들어주겠니? 뭔데요 아빠? 너 방에 있는 인형들 봤지? 아빠가 너무 바빠서 인형들 눈을 다 못 붙였지 뭐냐. 그거 내일까지 붙여서 공장에 갖다 줘야 우리 생활비가 나오는데. 아 명철아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 알겠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명철이 착하지. 그럼 아빠는 좀 나갔다 오마. 예 이렇게 하면 교회 못 나가겠지. 아빠 내일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인데 아 어떡해. 얘들아 내일 교회 가는 거 깜빡하고 약속을 해버렸어.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명철이는 힘들다고 하시는 아빠의 말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명철이는 인형들의 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던 탓일까요?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눈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 도와주라고 너희를 보내주신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얘들아, 나 도와줄 거지? 그럼 당근이지. 당근이지.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 고마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아, 알았어. 빨리 해야 할 텐데. 너 당근 잘한다. 영철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 많은 인형으로 눈을 붙였어요. 그리고 내일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답니다. 아침이 오면 아빠는 깜짝 놀라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들 죄 때문에
유철아, 아빠는 맨날 술만 먹고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아니에요, 아빠. 교회는요,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며. 친구들 내 말이 맞죠? 아니, 얘들아, 그게 정말이냐? 사람도 교회 가도 된다고? 아! 그럼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아!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 아! 정말 그냐? 아! 아이고, 영철아, 아빠도 예수님 믿으마. 아빠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고맙다. 맞네, 맞네. 아빠, 우리 얘들아,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으시겠대. 아빠 너무 이뻐요, 아빠. 그래, 그래. 영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